보니까 사진들이 예? 사진 아 사진들이 아, 제 많이 올라와 있어 카톡이요? 가지고 예. 아, 따님들이 있으신가 보네. 예. 승현이 아, 뭐제 공부해 카톡을 안 좋아? 보셨군요. 아, 예. 승현이 뭐 공부 영치로 하는가? 에? 말씀하세요. 제가 딸만 셋이에요. 네. 아, 야, 참. 아이. 아, 따님 셋이 예. 예. 우리 집이 아버지 저는 셋이. 우리 어, 동네 집이 왔을 화 때, 예. 저희 집이 집 하고는 분위기가 화나시겠습니까? 정반대죠. 저희 집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네요.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저는 아기자기 재밌겠네. 근데 보니까 따님 가진 사람이 딸을 잘 예. 키우니까 아주 멋진 남편을 얻어오더라도 내 말하는 아들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딸을 잘 키웠어.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한테 잘해. 우리 막내 아들도 장가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예. 아, 그놈이 글쎄 예. 땡스기빙에 우리한테 연락 없더니 그 처가에 가서 있고 예. 이제 신혼여행인데 뭐 하면 그 엄마가 타고 와서 이제 상견례 할 때, 아, 예. 내가 더글라스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게 수준급이라고, 어쩌고, 요리를 잘해요. 그래, 그 집은 남편이 요리하고 여자는, 너는 요리를 뭘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maybe breakfast 정도, 뭐 어쩌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위로를 했어야 되는데, 나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요리를 할줄 몰랐다. 걱정 마라.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미처 말을 못했어요.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좋죠? 한국 같으면 난리 나죠. 예. 아니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며느리는 어떻게 저기 저뭐 한국 사람인가? 예. 한국 아, 서양 사람을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것 녹음 안 예. 되죠? 녹음돼요. 아이고, 그러면 네. 끊을게요. 아니, 아이, 무슨 아니, 바로 코너 녹음 들어가세요. 꺼버리고 다시 녹음하시죠, 다시 그럼. 녹음하세요. 이게 이렇게 너무 사적인 CBS가 없습니까? 얘기들이라, 우리 너무 사적인 얘기들이라, 그거 그거 다시 하세요. 예, 곧 제 공부하는 얘기만 선생님이 녹음하시고, 센스가 조금 가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내가 뭐라 뭐 그래. 자연스럽고 좋죠, 뭐 이런 네. 사적인 얘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거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아니요, 아, 내가 그거 그거 다시 상당히 하렵니까? 귀찮아요. 아니, 그래도 예, 그렇지. 오케이, 그만하시고. 그 얘기를 다 한다 그랬지.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6장. 네. 예. 예. 아, 이 선생님, 아, 두 문단식으로. 아,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 지금 노트북이 너무 작아가지고 화면이 네. 겹쳐서 제가 좀 읽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네. 읽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강 선생님 예. 읽으세요. 6. 행성을 감독하는 으뜸 세라핌. 진리의 영이 퍼부어지는 것과 때를 맞추어 첫 총독이 유란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12집단의 특별 세라핌, 천사별 졸업생들이 따라왔는데 이들은 즉시 어떤 특별한 행성 근무에 배치되었다. 이 높은 천사들은 행성을 감독하는 으뜸 세라핌으로 알려져 있고 행성을 담당하는 관찰 최고자의 전반적 통제와 따라 따로 거주하는 총독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계속 읽을까요? 예, 두 아니, 문단씩이요. 두 예. 문단씩. 이 12집단의 천사들은 거주하는 총독의 일반 감독을 받으며 활동하지만 각 집단의 임시 우두머리인 12자 세라핌 회의가 그들을 직접 지휘한다. 이 회의는 또한 거주하는 총독의 자원 내각으로서 봉사한다. 예. 여기 천사별 졸업생들이란 거는 천사별 졸업생. 천사별 졸업생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에 갔다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격이 아, 파라다이스 졸업 지금 학교가 최후 파라다이스에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최후자가 된 이후라고. 천사들은 완결 천사가
위상이 똑같아요. 천사별까지 올라가 코스를 다 완전히 마친 천사들이니까. 아, 천사별 네, 졸업생? 네. 아. 사람으로 말하면 최후자가 된 상태나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비교하자면 그렇단 말이지. 특별 세라핌인가 보죠. 그걸 지혜로운 완결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완결 완결, 세라핌. 네, completion. 천사 네. 과정을 완성한 아. 천사들을 얘기한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대단한 존재들이네요. 예. 예,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네. 난 천사에서 우리하고 좀 가깝게 있는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람을 개인 수호자가 되려면 천사가 둘 있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아마 아하. 에너지를 따지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4시간, 24/7,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교대를 가면서 도와주다가 사람이 조절자하고 융합해가지고 최후자가 되면 천사 그 수호 천사들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아, 같이 합쳐져 가지고 비조절자 비인격 조절자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비성격, 비성격 조절자, 비성격 성격. 조절자를 받아가지고 천사별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코스를 졸업하고 그러면 완결 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그 완결 세라핌은 진화하는 행성에 다른데 나갑니다. 필요한데 나갑니다. 파송이 되죠. 근데 천사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별은 그 어디? 파라다이스 주위를 도는 회로가 세개 있죠. 예, 네, 그 거기 중에 있어요. 하나. 그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의 회로에 있죠. 아버지의 네. 회로에. 아버지 해로에 감사합니다. 그 구경 그림을 좀 구경시켜 주세요. 지금 그림에서는 안 보려고 그러니까 멍멍이가 좀 귀찮아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한참 뒤져봐야 돼요. 아, 그래요? 다음엔 그런 걸 준비해 놓고 여기 딱 대기를 시켜 주셔야죠. 그림을 보고 하는 거 하고 안 보고 하는 거 다릅니다. 하여간 이 천사들은 경험이나 무슨 뭐 하여간 지식이나 모든 측면에 있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네요. 천사. 난 천사를 좀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달리 생각해야 되겠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최후자 격이라고 최후자급이니까 또 뭐. 천사들 졸업생 또 완결 세라핌. 열두 집단이라는 게 뭔가요? 지난 시간에 나온 건가요? 열두 집단. 열두 집단이 특별 세라핌. 조금 있다가 열두 집단의 얘기가 뭐 나옵니다. 시대 천사, 종교 네. 천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열두 집단이 있고 이 천사들은 여기서 으뜸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으뜸 어떤 세라핌이라는 세라핌? 거는 완결 세라핌인데 완결 세라핌은 아직 파송이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진화하는 행성에 그 누구냐 칼리가스티아처럼 행성 영주가 가면 행성 영주든지 또는 총독을 따라가서 보조하느라고 가는 직무를 받을 때 으뜸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행성 감독하는 완결 세라핌을 으뜸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세라핀들 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신입 세라핀들이 쫙 포진이 돼 있겠네요. 그 부서에. 예. 이들이 이제 내각이니까. 예. 내각에 어떻게 보면 장관급 각 부처의 무슨 뭐 종교를 담당하는 장관, 우리로 말하면은 네, 뭐 내각 무슨 뭐 무슨 뭐 뭘 진보를 담당하는 장관 뭐 이런 여러 부처가 있으면은 거기 그 각 부처의 장관이 이들이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천사들이 이제 쭉 이렇게 포진이 돼 있겠네. 그러니까 총독은 한국의 대통령 격이고 그 대통령 밑에 내각의 뭐 농수산부 장관, 경제장관 뭐 이런 식으로 법무장관 이런 식으로 12 집단이 있어요. 12자 세라핌 회의가 그것 모양이죠? 예, 그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그 장관 밑에 그 각 집단마다 천사들이 여러 명 있죠. 배당을 받으면.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행성 세라핌의 우두머리로서 나는 이 세라핌 우두머리들의 회의를 주관하며 칼리가스티아의 탈투가 있을 때 이탈했던 자, 한때 행성에서 천사 무리의 우두머리자였던 자를 계승하여 유란시아에서 자원에서 근무하는 1차 계급 상천사이다. 행성 감독을 맡은 12집단의 으뜸 세라핌들은 유란시아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네, 계속 잠깐만, 잠깐만요. 칼리가스티아 모반이 있을 때 그때 천사 무리 천사들의 장이 반란에 참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쫓겨났고 그 빈 자리를 이 완결 으뜸 세라핌의 우두머리가 우두머리가 그 열두 집단인데 그 우두머리가 12명일 거 아니에요. 그 12명 회의에서 아마 사회를 보는 천사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우두머리는 완결 세라핌이 아니고 12명 회의를 주관하는 천사는 1차 계급 상천사라는 완결 세라핌이 아니고 더 높아요? 1차 계급 상천사. 상천사는 주로 파라다이스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네, 활동하는 슈퍼네핌이라고 그러죠. 슈퍼네핌? 근데 이제 저번에 그 반란에 가담했던 존재들은 아마 주로 이제 반란에 가담한 존재들은 보면은 그 지역 우주 경계 내에 있는 존재들이 네,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지역 우주를 일단 넘어서 가지고 그 이상 그를 경험했던 존재들은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들은. 그래서 그때 아마 지금은 이제 1차 계급 상천사인데 네. 그 이전에는 아마 1차 계급 상천사가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역 우주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창조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하여간 영적으로 변화가 된 지역 우주를 넘었다는 거 영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의미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된 존재들은 일단은 뭐 이게 그 반란의 꼬임이나 이런 데는 안 넘어가는 거. 간단하군요. 예. 그래요. 그 칼리가스티아를 뒤따라온 천사들이 잘못해 가지고 모반에 말려 들었으니까 거기 천사들
천사들 중에 리더가 반란에 참가했으니까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예 더 높은 상천사를 보낸 모양이에요. 예. 오케이. 계속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1. 시대천사. 이들은 현 시대의 천사, 섭리시대의 집단이다. 이 하늘의 봉사자들은 각 세대의 사무가 일어나는 당대의 보좌에게 맞도록 보완된 바와 같이 그 사무의 감시와 지도를 담당한다. 유란시아에서 근무하는 현재의 시대천사 집단은 현재 시대 집단, 섭리 시대 동안에 행성에 배치된 세 번째 집단이다. 이 진보 천사 연속되는 사회 시대를 진화로 진보시키는 일을 개시하는 과제가 이 세라핌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들은 진화하는 인간의 타고난 진취적 성향을 개발하도록 육성한다. 그들은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대로 일이 처리되도록 끊임없이 수고한다. 지금 수고하는 집단은 이 행성에 배치된 두 번째 집단이다. 네, 이게 몇 번째 얘기하고 그런 거는 이게 전부 시작이 그 진리의 진실의 영에 온 때부터 오순절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30년 4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며칠 더 있다가 오순절이 다가오죠. 그때 진실의 영이 지구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열두 천사 집단이 배당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 세 번째 집단이라고 그런 거는 그 오순절 때부터 계산해서 세 번째니까 그 3이라는 거를 빼면은 두 번 갈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3-1 하면은 2니까 천년에 한 번씩 갈렸다는 얘기예요. 시대 천사 집단이 천년에 한 번씩 갈리고 진보 천사는 이 행성의 두 번째 집단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쭉 오순절 이후로 봉사하다가 최근에 막 갈렸다는 얘기예요. 갈렸다는 게 이 책을 쓸 때쯤에 아마 갈렸겠죠. 진보 천사들이. 이거는 인간 사회가 진보하는 것을 보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등문명을 진화하는 인간한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일어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기원전 한 500년경에 그리스에서 처음 씨가 뿌려졌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실행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자는 빼고 그런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여자들이 투표 얻은 것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디죠? 네. 50년 전인 것 같아요. 50년 전. 네, 몇십 년 안 네. 돼요. 미국에서 20세기에 여자들이 투표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사회의 발전이라는 거를 야금야금 천천히 이렇게 되도록 그래야 뿌리를 제대로 내리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1910년이 되면은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나라 그 왕정을 뒤엎어버리고, 네? 예. 그 다음에 그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는데, 그 전후로 해서 유럽에 있는 그 중요한 왕정들이 다 없어져요.
영국에는 입헌 구조제 이래 가지고 그냥 허울만 명색만 뭐 왕이다 이렇게 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치를 하지는 않지요. 네,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를 두고 나라 일을 전부 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독일도 왕정에서 카이저가 있다가 전부 다 1차 대전 끝나면서 다 없어졌어요. 러시아에도 로마노프 패밀리가 왕정을 하다가 다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유럽에서 점점 사람의 인권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야금야금 한 게 1차 대전 이후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진보 천사는 이런 거를 내 짐작에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짐작에 그렇다는 얘기지.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저기 섬리 시대가 뭐죠? 예? 섬리 시대가 뭐죠? 섬리 시대. 섬리 시대. 섬리 시대는 하늘에서 인간들한테 계시를 이따금씩 인간의 진화를 돕느라고 계시를 이따금씩 보내요. 그 계시가 최근에 계시는 유란시아서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1930년까지 그거는 예수님의 섭리시대예요. 예수님이 온 이후고 그 전에 섭리시대는 멜기세덱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게 또 한 섭리시대예요. 아, 계시에서 섭리시대가 구분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계시를 보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섯 번째 섭리시대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잘게 잘게 자르면은 멜기세덱 섭리 시대가 2000년 안에요. BC 1900년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약 한 1900년 가량 되는데 누가 들어왔네요. 선생님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네. 멜기세덱 섭리 시대 중에는 멜기세덱의 가르침이 다 잊혀질 만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구에 선지자들을 한 대여섯 명 보내죠. 전부 기원전 한 500년, 600년 경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사야, 둘째 이사야가 오고, 중국에는 노자 공자가 오고, 저게 전부 공자님이 태어난 게 기원전 551년이라고. 노자는 그 조금 전이에요. 한 20년 전에 그보다.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조로아스터가 오고. 그 다음에 시달타 부다. 부다가 인도에 왔어요. 네, 인도에 오고. 근데 중국에는 나라가 커서 그런지 두 사람이나 보냈네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섬리시대라고까지. 섭리시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 중에 그 좀 소소한 소크라테스도 그 그때 사람이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 네. 기원전 한 300년 될까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잖아요. 영토된 것보다. 예, 서양 철학의 뭐 철학자 이거 영적인 미터는 아닌 것 같아. 소크라테스도 되게 못생겼네요. 기원전 500 400 기원전 470년 4 네. 오, 그렇죠. 기원전 5세기 5세기라고 보면 조금 전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에요. 근데 소크라테스 철학자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미안합니다. 내가 철학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철학자와 영적인 지도자는 차이가 많죠. 근데 멜기세덱의 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뭐 조로아스터라든지 노자라든지 그게 전파된 게 아닌가요? 아 잠깐만요. 소크라테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그 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나오기 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그 제자들의 네. 영향에 의해서 예. 부다라든지 노자 장자 그렇죠. 뭐 조로아스터라든지 그렇게 네.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적인 개념에서 예.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거를. 예. 맞는 거 같아요. 선지자들을 멜기세덱 시대에는 맞는데 멜기세덱 네. 가르침이 잊혀질 만하니까 보강을 했군요. 보강한 네, 보강한 거예요. 네.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잘 모를까 봐 영향을 멜기세덱을 예수님이 오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보내는데 멜기세덱 가르친 거를 옛날에는 도로가 잘 발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사들을 선교사들을 내보내도 그 가르침이 한 50, 60년 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이너한 선지자, 마이너 프로핏들을 보낸 거라고 해요. 예, 대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계시하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을 그렇죠. 일반 사람 중에서 좀 영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는 언제 내가 가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면 그거를 위해서 그거보다 2000년 전에 멜기세덱 보내서 준비를 시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을 가르쳐도 이게 도로가 잘 발달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금방 멜기세덱 경우처럼 금방 잊혀질 테니까 그거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길을 잘 닦는 사람들을 손을 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만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길을 잘 닦았어요. 원래 엔지니어는 그리스 사람이었지 않았어요? 그리스 그 엔하이트. 네. 그러면 네, 아담 손에 275명의 아담 손에 순수 그 족속이 그 무슨 소리지? 순수 집단이. 크레테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문병을 일으키고 크레테 네, 그리스 사람들은 미적 감각 미적 감각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들이었고 건축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크노소스 팰리스가 크레테 섬에 있는데 그게 기원전 한 1350년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구약에 나오지만 솔로몬 왕이 그 히람 왕한테 건축을 부탁해요. 그래서 백향목도 보내주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공사를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담당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축을 잘하니까 크레테 섬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 와서 팰리스를 지어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환영을 하니까 거기다가 크노소스 팰리스를 지었고 그 팰리스를 치장하는 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했어요. 크레테 사람들이 치장해서 거기 보면은 그 생명나무 꽃 뭐 이런 디자인들이 그림이 많이 그 벽화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져왔던 거예요. 레바논에 네, 레바논에서 가져왔죠. 네. 레바논에 사는 사람이라는 게 가나안 족속, 필리스틴 족속 이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필리스틴 족속이 알파벳을 사용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네, 그게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 유치원생 요즘 말하면 생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걸 다 할 줄 알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왜 갑자기? 여기 유란시에서 읽었던 것 같아서. 그렇지, 읽으셨죠? 그런 거. 유치원생의 아이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막 하고 네. 땅에다 놓고 그리면서 놀고 그랬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나 분명히 들었어요. 네, 그거는 저기 들었던지. 미국 뉴욕시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어요. 거기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그 플림튼 태블릿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 거니? 그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리스트 번호가 있고 각 번호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나오는 숫자들 상 3 스퀘어 플러스 4 스퀘어 이퀄 5 스퀘어 이런 식으로 그거를 첫 번째는 3자승 플러스 4자승 이퀄 5자승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적어놓고 그 다음 칸에는 5 스퀘어 플러스 12 스퀘어 이퀄 13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게 수메르 사람들이라고 예. 네, 페니키아 사람이 아니고 아 페니키가 아니라 수메르군요. 네, 수메르 사람들이 수학을 그렇게 잘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유치원생 나이에 벌써 그것을 다 해나가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수학을 워낙 잘해서 나중에 피타고라스가 이 바빌론까지 이 석판 이 석판은 수메르 지역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바벨 그 셈 족속들이 자꾸 몰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민 숫자가 너무 포리너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 지겹다. 그래 말이야. 니들 잘 살아 나는 간다 그러고 떠난 게 에집트도 가고 팔레스타인도 가고 유럽으로 동양에도 좀 맞죠. 동양에도. 네. 니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그러고 전부 튀어나와 그랬어요. 근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남한인이죠. 그분들에 비하면. 근데 그 문명을 깨버리지는 않았다 그랬어. 귀중한 건 알았던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수메르 사람들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야만인이라도 보면 좋은 건 알잖아요. 다 떠난 건 아니고 90%는 떠나버리고 예.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어받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와서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잘할 텐데 왜 묻지를 않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또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때는 한국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전수 받을 때. 그게 이게 언제냐? 언제예요 우리는? 그게 궁금해. 바빌로니아의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722년에 망하고 남쪽의 유다는 좀 더 오래 가요.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망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바빌론에 포로로 포로로 몇만 명을 데리고 가요. 지식인들을 데리고 간 거죠. 스마트한 사람들을 포로로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갔죠. 남자들. 예.
아, 물론 여자들도 데려갔을 테지만 그래서 몇만 명이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 가서 한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거기서 거기 갔다가 유대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전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구약의 창세기 이런 데 거기 주서들은 이야기 생명나무 이야기를 구약에 적어놔요. 아. 근데 예,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 생명나무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아. 생명나무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 전통이라는 거는 에집트에도 있고 아, 바빌론에도 있고 있더라고요, 여러 유럽에 쭉 다 퍼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587년에 망하면서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네. 포로로 가서 들은 풍월로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구약 그 성경을 바빌로니아에서 50년 정도 잡혀 있다가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사이러스. 예, 성경에는 아마 고레스 왕이라고 써 있는데 킹 사이러스가 야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 하고 다 풀어놔줬기 때문에 노러운 분이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에즈라라는 선지자가 구약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이크나톤, 이크나톤이 수천 권의 영적인 책을 써내고 그걸 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이 썼죠. 네. 죽었을 때 그 책을 다 불태우거든요. 그 무식한 그 사제들이 여기 막 나와요. 그 무식한 사제들이 다 불태워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아, 그 이집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하나 좋은 글들이기 때문에 주옥 같은 글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저 벽화에 그 전부 저거 새겨 놓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걸 시편의 네. 상당수가 네. 초기에 수집한 상당수가 아케나톤 쓴 글이에요. 쓴 글이 그 페르시아 벽화에 그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적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그냥 거짓말이 많네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3. 종교 수호자 이들은 의유 천사이다. 지금 있고 이때까지 있어 왔던 것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는 자이다. 그들은 한 시대로부터 다음 시대로 도덕적 가치를 안전히 전달하기 위하여 살아남은 것의 이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진보 천사들이 이기려고 사용하는 뇌통수이며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오래되고 일시적인 형태에 담긴 불멸의 가치를 새롭고 따라서 덜 안정된 형태의 생각과 행동으로 옮기려고 내내 애쓴다. 이 천사들은 영적 형식을 놓고 경쟁하지만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극단적 교파주의 그리고 이의 없는 논쟁으로 인한 분열의 근원은 아니다. 지금 유란시아에서 활동하는 집단은 이렇게 근무하는 다섯 번째 집단이다. 아, 국가생활의 천사. 이들은 나팔의 천사, 곧 유란시아에서 국가생활의 정치적 성과를 지도하는 자이다. 국제관계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일로 활동하는 이 집단은 행성에서 네 번째로 근무하는 집단이다. 특히 이 천사 분과의 봉사를 통해서 최고자들은 사람의 나라에서 다스린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국가 생활이 천사하면 국가가 깨지고 합쳐지고
새 국가가 생기고 그런 거를 국가가 이분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잘 아, 예, 보호하는 거예요. 부족에서 국가로 되어가는 것을 예. 도와주는가 보죠. 여기 미국의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1차 대전이 있을 때 근무하던 대통령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불러주죠. 저 예를 들면 예. 그게 각 국가는 그 민족의 민족이 자치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던 예, 천사예요. 예, 국가 생활의 천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하늘나라 예 말씀하세요. 하늘나라 행정도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이네요. 종교 뭐 수호자는 예. 종교 교회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예. 이런 걸 국가 생활까지도 간섭하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예. 계획적인 어떤 행정 이런 시스템 같아요. 예.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예를 들어 너무나 인간 지금 예. 지구의 생활 여기가 시스템이 굉장히 그 영감을 많이 받은 시스템이 예. 하늘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란 나라가 잘 서 있는데 뭐 일본이란 나라가 그냥 와서 다 때려 부수고 뭐 합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러나 그걸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국가 생활의 천사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인이 자기네들이 자치하도록 내버려두고 일본은 너는 네 나라에서 자치해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다 먹어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돼 하는 좋은 게 좋은 문화를 유지를 못하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려고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그걸 딱 막아놓는다고. 그렇죠. 네, 그게 국가 생활의 천자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별로의 그 똑같은 어떤 중국에서 만약에 그 우리나라 쪽으로 역사와 문화가 흘러들었다고 예를 들면은요.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이성을 가지게 된 right. 것이 yeah. 와 이런 영향도 좀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예, 예. 그거를 하늘에서 그런 나라들을 다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봐도 그렇지 중국은 상당히 원시인들 아니에요. 지금도 하는 짓을 보면. 근데 한국은 영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 배달 민족 뭐예요? 우리나라가 배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균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저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아 한국 전쟁 전쟁이 네. 일어날 때 그만 치세요는 얘기하고 싶으니까 놔두세요. 한국 전쟁에 누구예요? 그 천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 네? 빌리그램 천사를 얘기 우리 천사 얘기하니까 얘기합시다.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어저께 내가 그 유튜브에서 다시 들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썩어간다고 개탄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평양 저쪽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있는데 단지 1%밖에 없었대요. 그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가 그분들이 전부 남쪽으로 피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와서 영락교회 또 무슨 교회 여러 가지 큰 교회들 이거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같은 그 기독교 문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분 얘기하는데 그런데 1988년에 뭐가 있고 나서 갑자기 부유해지니까 지금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 뒤를 이을 그런 사람이 없다고. 경제에서 이래?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란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해, 수야, 요새 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먹고 그 얘기할 찬스를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면 가만히 두세요. 전도가 잘 안 되고 너무 잘 살아도 전도가 네. 안 돼요. 네, 1%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큰 교회들을 다 세우고 그 남쪽 전도를 해가지고는 기독교 국가가 한국 그 저기 저 한국 사람들의 그 이 예.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문화 종교적인 저력을 한번 믿어보죠. 뭐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죠. 진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련이 오면은 그 시련을 딛고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늘 그래 왔으니까 예. 기독교가 이제 그만큼 타락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것은 또 새로운 맞습니다. 또 뭔가가 나올 또 이제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예. 아, 지금 열심히 해야 돼. 네. 우리나라는 정말 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예. 네. 지금 지옥에 나왔듯이 지옥 같은 나라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뭐, 온 사방에. 아니 그 저 애를 안 낳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좀 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그렇거든요. 그만큼 예. 살기 힘든 나라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저력을 믿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우리의 어떤 집단의 지성, 집단의 어떤 집단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코드가 예. 이런 위기를 느끼면은 그게 뭔가 발현이 돼가지고 새로운 뭔가 인류사에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는 그 선생님 말씀대로 네. 그 한국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좀 문제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사업화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그런데 신도들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영적으로 그렇죠. 발전되고 국가 지도자들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한국은 그 한국은 민도가 대단히 높고 그 집단지성이 아주 그 우수한 그런 그라고 생각해요. 특히 종교인들은 저는 뭐 그 아주 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예 그런 것들이 뭐 주변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유란샤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 예. 여기 종교 수호자는 다섯 번째 지금 집단이 근무한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네 번 갈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500년마다 종교 수호자가 종교 수호자 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르네상스가 이때쯤에 한 500년 전에 시작되고 예. 종교 개혁이 성경이 인쇄되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1500년 경쯤으로 됩니다. 구텐버그 바이블 구텐버그 프린팅 인쇄기가 생겨가지고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민들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어요. 그때 50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종교 수호자들이 아마 활동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분들이 요즘 발견해냈는데 신부들이 한국에 와서 그 기독교를 전하려고 와서 그걸 한국에 있는 그 인쇄 하는 그 기술이 있다는 걸 보고 그걸 배워가지고 가서 독일에 가서 그 얘기를 귀띔을 해가지고 거기서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건 살짝 숨기고 거기서 처음 시작했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인쇄술이 먼저 발달했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네. 나라입니까? 인쇄술 정도가 아니고 메탈 프린팅. 아 메탈 네. 프린팅. 네. 메탈로 글자를 만들어. 그때 이미. 근데 메탈로
만드는 거를 그 알고 옛날 그 부통령 하던 사람이 어디서 찾아가지고 아 요즘 그 읽었군요. 한국에서 인쇄를 메탈을 가지고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더라. 아. 그 얘기를 바티칸에서 한국에 왔던 사람이 돌아가면서 네. 독일에다가 귀띔을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쇄술이 서양에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왔다 얘기를 했는데 아주 금하게 싹 숨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예.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천사들이 어디지? 아, 조금 더 위에요. 종교 천사, 예. 교회 천사인가? 예. 진보 천사. 예, 교회 천사, 예. 종교 천사. 영적 형식을 놓고 경쟁하지만 이 말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 있어요? 열심히 투쟁하는 자이다. 영적 여기? 형식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네. 천사들이 경쟁해요? 아, 이게 예. 아, 천사들도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그게 있는가 보죠. 불교를 아, 천사들도 예, 가끔 천사. 싸워요. 아? 자기네 방향이 더 좋다. 예. 예. 아,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천사들 예. 천사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예. 가끔 가다가 서로 의견 차이가 나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우르미야 렉처라는 게 있어요. 예. 우르미야가 어디 지금 이란의 옛날 페르시아에 있던 그 호수가 있어요. 우르미야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강의하신 내용이 그 정치적인 세계 정치에 관한 글인데 그거를 현대 문명에 맞게 뭐 현대에는 민주주의가 막 퍼져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대말로 현대사회에 맞게 고쳐서 너희들한테 전해준다 그런데 그 고울은 맞지만 천사들 중에 한 그룹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다른 그룹은 저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싸움이 생기니까 싸움이 아니고 의견 충돌이겠지 왜 싸움인가요? 네 싸움이 생기니까 중도자들을 몇 명 몇 명 세워가지고 니들이 그거를 조정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형식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천사들 중에도 항상 의견이 일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저기 갈리가스테아와는 한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편에 든 사람과 저쪽 편에 든 사람들이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천사들이 경쟁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현 시대에 그 교파의 분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파의 분열? 극단적 그 근원은 아니다. 뭐 경쟁은 하지만은 전투를 한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싸움이라 네, 그러면 네. 그 조금 전호공이 첫 번째 번 소설이 종교 종파들은 자꾸 갈라지잖아요. 예. 네. 네. 선의의 경쟁이겠죠, 뭐. 예.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극단적 교파주의랑은 관련이 없지만 그러면 뭐 지금 지구상에 있는 특정 아니 여러 종교들 중에서 어떤 종교가 그래도 좀 낫다 해가지고 약간 뭐 특정 종교를 좀 더 발전시키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극단적인 교파 분열하는 거를 천사들이 부추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런 걸 부추기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 파로 갈라지고 그런 건 너희들 책임이지 천사들이 부추겨서 생기는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이주영 선생님 얘기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아, 이것이 이제 그 새로운 계시 뭐 유란시아서를 그 알리는데 사람들 의식 속에 이게 정착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기독교를 좀 더 이렇게 기독교가 좀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좀 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의 분열이 너희들이 교파 분열하고는 상관이 없다. 의미 없는 논쟁으로 인한 분열이 근원은 아니다. 자기네들이 부추긴 건 아니다. 그런 이 말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니 저 지구에 이슬람이라든지 그 기독교나 천주교 이것도 개인의 이권적인 그런 개념들 때문에 분파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교 전쟁 뭐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런데 뭐 천사들이 그런 이권적인 관여는 안 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어떤 네. 서로의 순수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나눌 수 있지만 인간들은 개인의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거에 많이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고 그런 이유가 어떤 순수한 어떤 의견이나 각자의 어떤 고유성에 의한 그 의견의 분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이권이 더 개입이 크게 됐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네. 이권 가지고 주로 다투겠죠. 그러나 지금 네.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는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지고 도덕적으로도 우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들이 어느 종교가 우수하고 열등하다는 게 판단을 하게 돼요. 사람들도. 그래서 자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많이 희생을 하고 참 힘들고 지겹고 그렇긴 하지만은 하늘에서 천사들은 뭐 인간같이 그 돈과 권력 때문에 어떤 뭐 그렇죠. 다투거나 뭐 이런 건 없겠죠. 인간은 사실은 이면에 보면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돈과 권력 때문에 옛날 그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들이 했듯이 돈과 권력 때문에 어떤 뭐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더 또 다른 의미겠죠. 그거보다는 인간의 어떤 동물적인 부분은 그분들은 뭐 없는 분들이니까. 네, 그분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 저는 네. 종교 수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종교들이 좀 많잖아요. 저는 사실 뭐 이슬람교도 되게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일단 굉장히 많이 확장도 돼 있고. 그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천사들이 그대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궁금하네요. 예, 방향을 뭐 조금 이렇게 고치고 그런 일은 해도 정면으로 간섭을 하지 못할 거예요.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정상적인 진화에 네. 그러니까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게 대원칙이니까 네. 인간의 정상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네. 선택해갖고 그 문명의 진화도 단지 옆에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이제 그 걸리겠죠 뭐 네. 인간의 선택이란 부분에 참 좋은 질문 그거를 예 좋은 질문하셨는데 참 좋은 질문하셨어요. 그거를 천사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무식하게 뭐 포탄을 떨어뜨려서 네. 뭐 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 민족을 없애버린다든지 네. 또는 종파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무지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인센티브를 고쳐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가 기울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돈을 막 밀어넣어요. 일본도 그렇고. 수준을 높이려고? 경쟁에서. 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스도 감해주고 뭣도 해주고 나라에서 도와주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라 그런 얘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식하게 꽝 하고 무기를 써서 없애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주위 환경의 파라미터를 조금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주먹으로 꽝 하고 내려치거나 무력을 쓰지는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국가를 치려고 그러잖아. 전쟁을 하러 나가니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멸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로 전쟁을 하고 애쓸 필요 없다 하는데 그래도 나와서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쳐요. 그게 11조의 시작입니다. 거기가. 아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데 왜 국민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저 조금만 참으면은 네.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열등한 네. 종교는 자연이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이 글쎄 거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연이 시간이 걸리면 우리한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천사들 세계에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긋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오케이. 우리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높은 차원, 긴 시각을 가지고 네. 인간들 삶을 통찰하고 이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늘 정부에서는 그 루시퍼 반란을 뭐 20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같으면 당장에 매가지를 딱 틀어갖고 그냥 바로 깜빡이 집어 넣어버릴 텐데 내버려 두는 거 보면은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또 이제 진화 발전한다는 걸 또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질문이 더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오, 종족의 천사. 정치적 관여와 종교적 분류에 상관없이 시간 세계의 진화 종족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 유란시아에는 아홉 인종의 잔재가 남아 있고 이들은 서로 섞여서 현대 민족으로 통합되었다. 이 세라핌들은 종족 위원이들이 베푸는 봉사와 가깝게 관련되며 유란시아에 지금 있는 집단은 오순절 뒤에 곧 행성에 배치된 최초의 집단이다. 6. 미래의 천사. 이들은 예측하는 천사이며 미래 시대를 예측하고 새롭고 진화하는 섭리 시대의 더 나은 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한다. 이들은 연속되는 시대를 설계하는 자이다. 행성에 지금 있는 집단은 현재 섭리 시대가 비롯한 뒤로 이처럼 활동해 왔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이제 아홉 인종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아홉 인종이면은 아홉 인종의 잔재. 네, 빨주, 노초, 파, 남. 일곱. 보. 보라 인종까지 네.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칼리가스티아 뭐 예. 한드레스 내려온 네, 노쪽속. 예. 보라민족이 보라민족은 아담과 이브, 예, 스네로, 아담과 이브, 일곱 여덟, 하나가 어디 있어요? 그가 그 하나가 어딘가요? 그게 안돈인가? 안돈 종족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돈 원래 초기 종족이 초기 안돈 종족.
그렇게 하고 아홉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안동석은 네. 저기 시베리아 그런 데서 사는 예, 에스키모들이 예. 그동안에 사람들이 섞여 가지고 다른 인종으로 대체로 대체로 예. 아홉 종자가 있다. 종자가. 미래 천사는 앞으로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영적으로 볼 때 하늘에서 보게 이 한국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6.25 사변 때도 그래서 도와줬었고 급하게 일어난 걸 그리고 내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보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어요. 외세 침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남지 못할 민족이었고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온 사방에 큰 국가에 둘러싸여서 조그만 나라가 잘 버텨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네, 한 종족이 네. 아, 멸종하고 이를 옛날에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종족들을 보존하는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한 종족이 멸종되고 이런 거는 잘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글자 말을 갖다 말살시키려고 일본 사람들이 애를 썼잖아요. 큰일 날 뻔하죠. 지금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열등한 글자를 가지고 서면서 감히 우리나라를. 예, 질문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이 아까 구인종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진짜로 빨주노초 파남보 색을 가진 인종이었어요? 처음에는 육색 인종이었던 거? 처음에 육색 인종이 있죠. 그거는 피부 색깔이 피부 색깔 그대로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우연이었나요? 아니면 의도된 거였나요? 그거는 의도된 거예요. 다른 별에서도 육색 인종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잘 발달되지 않은 혹성에서는 삼색 인종 프라이머리만 빨 하나 건너고 노 하나 건너고 파랑 이렇게 삼색 인종이 퍼지고 퍼지는 데도 있어요. 그럼 육색 인종은 뭐가 빠진 거예요? 보라민족. 육색 인종은 빨주 노초 파남보 하나씩 걸러서 빠지질 않고 육색 인종은 그대로 다 있죠. 아니 보라 지금. 아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민족. 보라는 아담 족속이에요. 보라가 아담. 네 나머지 육색 인종은 진화 종족이고. 아 에스키모가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항이 나고 네. 조항이 나고 이제 녹이는 멸종이 됐죠. 지금은 네.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 버렸고. 네. 지금. 주황하고 녹색 인종이 사라졌는데 주황 인종은 아프리카에 가서 섞인 튀기들 안에 조금 남아 있고 또 녹색 인종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이런 쪽에 가보면 남쪽 인디아에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나요. 네, 그린색이 좀 나요. 베트남 네. 이런 쪽에 가면. 그리고 아니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무지개 색깔 가시광선 색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네. 색깔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전 사실 이 부분은 아 이거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파란 민족을 봤어요 저는. 우리 동네에 내가 네. 두 사람을 본 것 같아요. 하얗고 아, 네. 창백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 내가 이래서 친구가 많이 없다 그러면서
발톱을 내 보이는데 파란 핏줄이 있고 아주 창백한 흰색이에요. 그래서 자기 색깔이 다르다고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그 창백한 흰색이에요. 그 화이트들도 핑크색이 돌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화이트가 아니고 핑크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유럽 사람들 중에 하얘요 그냥. 얼굴이 저기 뭐야 피가 많이 돌아서 그런가 빨간 사람들이 있고 저 북구라파에 가면은 예. 진짜로 푸른 기가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두 사람 봤어요 얘기해서. 예. 자기가 보여주더라고 자기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도 피부가 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흰 거하고 다르죠? 그거보다 더 희어요. 푸른색이 돌아요. 네, 푸른색이 돌 정도로 흰색이에요. 요즘은 화장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붉은색으로 칠하잖아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화장을 안 할 때는 이게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7. 계몽의 천사. 유란시아는 이제 행성의 교육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세 번째 세라핌 집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천사들은 정신 및 도덕의 훈련이 개인, 가족, 집단, 학교, 공동체, 국가, 그리고 민족 전체에 관계되는 그런 훈련에 종사한다. 8. 건강의 천사. 이들은 건강을 증진하고 병을 방지하는 일에 헌신하는 필사 대리자들을 돕는 데 배치된 봉사한 천사이다. 현재 집단은 이 섬유시대의 여섯 번째로 근무하는 집단이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 건강 천사들이 요즘 조금 태만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코로나를 계속 박치해놓는 것 뿐이야. 계속 발전시켜서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아, 그 나도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결론이 나질 않는데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바이올로지컬 웨폰으로서 사용하느라고 개발했다는 이론이 있어. 그런 이론이 있고 그 2003년에 SARS가 생겨가지고 홍콩에서 나는 그때 홍콩에 갔는데 그 SARS라는 바이러스를 웨폰으로 쓰려고 중국에서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SARS도? SARS도. 그리고 지금 생겨난 것도. 그래서 그리고 넘버원 페이션트가 중국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다고. 중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넘버원 페이션트, SARS 코비드 페이션트가 중국인이라는 게 누군지 안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라는 가설이 중국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죠.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어떤 종자가 너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늘에서 혹시 조종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설도 있다고.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이 팽창하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7 아니면 8 billion 정도 되는데 7 and half 정도 될 거예요. 7 빌리언인데 앞으로 population expert들이 얘기하는 거는 7에서 11 빌리언으로 금세기 마을까지 늘어나는데 4 billion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4 billion이 어디서 나오느냐? 1 billion은 인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도 인구가 배가 된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1 billion이 채 안 되는데 여기서 4 billion으로 4 billion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빨리 번지는 거예요. 제일 빨리 번져요. 거기다가 또
또 인도주인 차원에서 뭐 먹을 거 찾고 그 아프리카에 갖다 보내주고 쓰고. 그러니까 요새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잘 먹고 남아둔다 사실은. 근데 그 아프리카에 음식을 많이 포근하게 음식을 많이 보강을 해주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변홍사도 잘 내는 고기가 존수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착한 마음으로. 그런데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그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무슨 병을 일으킨다는 거는 강제적인 방법이고 잘 살게 만들어줘서 저절로 출산율이 줄어든다. 한국 경우처럼 한국이나 일본 경우처럼 잘 살게 되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 거예요. 아파트 구하기도 힘들고 간접적인 그렇죠. 네, 경제적인 방법이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병을 퍼뜨려줘가지고는 전 세계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망률이 더 높아요.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동양 사람들이 더 강해요? 사망률이 더 낮다고. 아프리카 사람도 더 높고. 그게 내가 들은 건데 뭐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역사적으로 그 중대한 질병, 전염병은 아시아에서 왔다고. 그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는데 1347년에 밀라노에 들어왔어요. 흑사병이. 1347년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느라고 몽고족이 카타펄트를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펑 하고 이게 이게 저기 지렛대처럼 이렇게 던지는 거. 예, 그 네. 공성. 공성퇴. 예, 뭐 하여간 거기다가 시체를 실어가지고 이제. 예, 거기다가 시체를 실어가지고 성 안으로 던지는. 시체를 던. Infected cadavers. 아.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을 콘스탄티노플 성 안으로 뭐 수십 개를 던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이게 뭐냐, 아, 이 죽일 놈들 하고서 쌍욕하면서 이 시체들을 옮기면서 전염이 된 거라고. 그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에 머무르고 있던 배까지 전염이 되는데 그 배가 밀란으로 들어오죠. 밀란에서부터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더라고요. 3분의 1이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를 아마 하늘에서 놔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벌어진 일은 하늘에서 다 놔둔 거라고 간섭을 더 이상 안 하고 하늘에서 조작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돼가는 과정을 보른다되기 막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네. 그때 그 흑사병에 걸린 그 시신을 먼저 처리했던 게 몽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몽골 사람들 하여간 거기 안 걸렸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다루면서 흑사병이? 어떻게 무슨 뭐
덜 죽었겠죠. 예. 네. 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뭔가 흑사병에 그러니까 네. 면역력이 있는 뭔가가 있는 있으니까. 네, 그래요. 그게 뭐 사실은 잘 보셨으면은 예. 저기 저 원나라에까지 그냥 싹 건졌어야 되는데 동양 사람들은 뭔가 황인종은 거기에 어떤 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기 정도 네.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보죠. 그렇구나. 그 쥐들이 옮겼다 그러는데 예. 쥐하고 뭐 같이 살고 지배로 지배로 네. 옮겼다고 하는데 예. 맞아요. 면역이 없는 사람들한테 퍼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심하게 대부분의 중요한 질병은 전부 아시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면역성이 생겼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뭐 중미에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여태까지 고립되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유럽 사람들이 질병을 그렇죠. 옮겨오니까 그냥 막 죽었네. 남미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인디안을 죽인 숫자도 많지만 반 죽은 인구의 반은 질병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코비드도 우리가 여기 면역이 생기면 별거 아니게 되겠군요. 감기식으로 면역이 생기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 사이에 고통스럽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퍼지면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요? 네. 뭘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나요? 하늘에서 보름다대기 손을 쓰면 없어지나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연구해가지고 방면 곤보병 종두 이런 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군요. 결핵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고 결핵은? 네. 참 요즘은 아이 낳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많아요. 낳아야 되나 안 낳아야 되나.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9. 가정세라핀. 유란시아는 이제 인간 문명의 기본 제도인 가정을 보존하고 향상하는 데 헌신하는 다섯 번째로 봉사하는 천사 집단의 보살핌을 받는다. 10. 산업천사. 이 세라핀 무리는 유란시아 민족들 가운데 산업의 발전을 조장하고 경제 상태를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이 집단은 미가엘이 수여된 뒤로 7번 갈렸다. 계속 읽을까요? 끝날 때까지? 네, 계속 읽어주세요. 예, 예, 11. 오락천사. 이들은 놀이, 유머, 휴식의 가치를 돌보는 세라핀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바꾸는 오락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인간의 여가를 더욱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려고 늘 애쓴다. 현재 집단은 유란시아에서 그 서열에서 세 번째로 봉사하는 집단이다. 12. 초인간 봉사의 천사. 이들은 천사 중의 천사이다. 행성에서 일시적이거나 영구하게 모든 다른 초인간 생명에게 봉사하는데 배치된 세라핌이다. 이 집단은 현재 섭리 시대가 시작된 뒤로 이래 왔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미국에 학교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오락의 천사 유머가 이 동양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한국 사람 빼고 전혀 없어요. 저기 라오스, 캄보디아 이 베트남 이런 데서 온 사람 유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오락천사가 송우선 선생님을 콕 집으신 것 같은데요. 뭐를 콕 집어? 송 선생님이요. 아 그래? 유머 감각 뛰어나시잖아요. 아 그래? 이게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 수업에 들어와 보니까 네. 너무 그 뭐 쭉 읽기만 하고 그래서 네. 제가 좀 핀잔을 듣더라도 일부러 그런 겁니다. 네, 참으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저기 그 천사나 하늘 시스템 체계가 대단히 매뉴얼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락이나 뭐 교육 가정 이런 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뭐 유란샤 자체가 전체적으로 대단히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지만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서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산업 천사가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그 국제적인 경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오락을 향상시키고 그런다는 게 올림픽이라든가 또 뭐 사커라든가 국제적인 운동 경기를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락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놀이를 그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 놀이하는 것을 이게 중요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오락이나 이런 거가 그 일제 이전에 그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자는 뭐 웃어서 잘 웃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유머 감각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서양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고부터 그 유머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어떻게 보면 여자는 여자분들이 초등생님도 계시고 또 이 교수님도 계시지만 자산이었지 어떤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저기가 안 됐었잖아요. 하나의 그 뭐 거의 지금 보면은 저 아까 중동 그 무슬림 같은 경우는 참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한 똑같은 인격체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잠재해 있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성향이 좀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고 어떤 때는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를 못하고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말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시대부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도 사실은 여자분들이 직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들이 오히려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자들을 뭐 공직이나 뭐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힘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머리나 이 컴퓨터나 이런 그 인간 의식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그 공부해서 하는 건 남자들이 많이 처집니다. 선생님이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상당히 큰 인간의 발전을 좀 낳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뭐 좋은 세상이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슬렘들 사이에서는 이 조크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하메드 선지자를 우습게 만화를 그리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맞지 쫓아다니는군요. 서양 사람 서양 국가나 한국에서는 뭐 대통령을 막 조롱하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고 한국 괜찮아요? 한국도 그러지 않아요? 한국은 오래됐습니다.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계셨는데 노면이라고 그랬는데 노면 노면이라고 했고 그 말이 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사들과 대화해서 검사들이 너 학번 고등학교 나온 줄 알면서 너 학번이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냥 아주 육두문자 쓴 거나 다름이 없죠. 대통령을 면전에 놓고 한국은 대단히 민주화가 된 나라입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촛불 시위라든 이런 거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경탄할 정도인데 아직도 근데 우리 기득권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거리에 나가서만 민주화를 유치지 가정에 돌아온다든지 학교에 돌아간다든지 회사의 사장이나 다시 돌아오면은 가부장적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 아직은 마음만 많이 앞서 있지 현실적인 근데 한국은 정말 대단히 발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그것도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는 뭐 우리나라와 훨씬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한국에서 아는 트럼프는 CNN 네. 그 매국노들을 네. 통해서 듣기 때문에 제대로 알질 못해서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네요. 네. 왜냐 한국에서는 아. 그... 아니, 아무튼 뭐 국제적으로 뭐 알려지긴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한국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얘기는 CNN만 보니까. 네,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복수는 안 보고.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미처 몰랐습니다. 예.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행성의 정책이나 과정을 다루는 문제에서 이 여러 집단의 으뜸 세라핌들이 뜻이 맞지 않을 때 총독이 보통 그들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모두 그 의견 차이에 관계된 문제들의 성질과 중요성에 따라서 상고의 지배를 받는다. 이 천사 집단들 중에 어느 것도 그들의 임무 분야에 직접 또는 멋대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활동 분야의 사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그들이 부속된 인간 활동 분야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행성의 조건들을 조정하고 상황을 연결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예. 예.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쪽. 예.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식으로 무식하게 주먹으로 꽝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주위 환경의 파라미터를 바꿔요. 행성의 조건을 조정하고 이 방향으로 가세요 하고 저쪽 방향은 뭘 길을 막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지 무력으로 무슨 억지로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천사들이 여러 천사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 뭐 가정을 다스린다든지 뭐 나라나 이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어떤 영감에 의해서 전달이 되겠죠 인간들한테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겠죠 환경을 조정한다는 얘기죠. 네. 환경을요? 네, 천사들이 환경을 조정하지 가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딱 막아서서 가지 마 더 이상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산불을 일으켜서 뭐 이쪽으로 안 가도록 만들고 옛날 저기 안도나고 그 푼타도 북쪽으로 가도록 유인을 하죠. 너 북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쪽은 물이 있고 기후 이런 것 때문에 뭐 동쪽에는 뭐가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다 길을 막아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게 현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이런 궁금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걸 그냥 그냥 합리적 과학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인간적인 사고로 사고를 해가지고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하늘의 뜻이 어디 있고 뭐 이렇게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것보다가 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조종한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조종한다는 거지 이것이 무슨 뭐 어디서 계시를 받아갖고 무슨 뭐 어느 날 갑자기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는 네. 예, 아닐 거라는 거죠. 네, 잘 보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꾸 뭐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자유의지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게 가정 세라핌인 것 같아요. 남자 중심의 그런 것 같은 것은 가정에서 잘 변하지 않아요. 개인의 의지가 가장 많이 가정을 남자가 문제고. 아, 가서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예. 저기
아까 그 말씀 하셔서 가정 문제 하셔서 다 남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 요즘은 여자가 문제가 많더라고 보니까. 너무 자유를 나 아예 안 나와. 그럼 꼼짝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노하면. 그래서 인구가 줄고 멀쩡한 총각들이 장가도 못 가고 말해요. 이것도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더 하더라고. 그건 누구 한 사람 한쪽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렇죠. 양쪽으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예수님 편을 좀 읽을까요? 네. 여기 189편이요. 아, 새 논문을 180편? 189편. 네, 189편. 정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예, 189편 부활. 금요일 오후에 예수가 묻힌 뒤에 곧 그때 유란시아에 있던 네바돈 천사장의 우두머리는 의지를 가진 잠자는 인간의 부활을 담당한 회의를 소집했고 예수를 부활시키는 가능한 기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집계란 이 지역우주 아들들, 곧 미가엘이 창조한 존재들은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렇게 했고 가브리엘이 그들을 소집하지 않았다. 한밤이 되어서 지원받은 존재들은 창조자의 부활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가브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싶어 했는데 가브리엘은 미가엘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생명을 버렸으니까 또한 자신의 결심에 따라서 생명을 다시 집어올릴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천사장과 생명 운반자들 그리고 인간을 회복하고 상물질을 창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동료들로 구성된 회의가 끝난 뒤에 얼마 있다가 그때 유란시아에서 모인 하늘 집단들을 몸소 지휘하는 예수의 인격화된 조절자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구경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인 창조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거두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그는 필사자의 죽음을 겪었으나 한 우주의 군주로서 아직도 살아있느니라. 너희가 지켜보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육체를 입은 생명으로부터 상물질 생명까지 필사자로서 이동하는 것이라. 이 예수의 영 이동은 바로 내가 그의 인격으로부터 분리되고 너희의 임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끝났으며 너희의 아버지인 창조자는 물질 세계에서 출생하고 나서 자연사하고 상물질 세계에서 부활을 겪고 참된 영 존재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필사 인간의 체험을 전부 거치기를 택하였느니라. 이 체험의 어떤 단계를 너희가 바야흐로 지켜보려 하지만 너희는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느니라. 지원받은 존재를 위하여 보통 하는 것을 너희는 창조자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느니라. 창조 아들은 자신 안에 그가 창조한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입고도 자신을 수여할 힘을 가졌고 관찰할 수 있는 그의 생명을 버리고 그 생명을 다시 집어올릴 힘이 몸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 명령으로 이 힘을 가졌으며 나는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지 사정을 아노라. 인격이 된 조절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브리엘로부터 가장 낮은 케루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초조하게 기대하는 모습을 취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의 필사 육체를 보았고 사랑하는 군주의 우주 활동이 있다는 증거를 탐지했다.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려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느낌. 창조아들은 관찰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버리고 그 생명을 다시 집어올릴 힘이 몸 안에 있느니라.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였죠. 네, 그래요. 그 네바돈의 천사장이나 뭐 이들이 의도했던 거는 당최 예수님이 이제 상물질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네. 이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의미는 뭐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물질 몸으로 어떻게 다시 부활시켜 드리나, 부활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본인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수님 몸이 막 썩어가지고 말해 뭉그러지고 그러면 예. 참 보기 흉할 거 아니에요. 예. 딱하게 우리는 안 보지만 거기에 예. 들어가지만 추움에 들어가지만 않은 이분들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되게 미안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천사들이나 중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제 했던 의미 속에는 아마 네.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았을까. 네. 예, 부활한다고 하는 게 육체를 다시 이제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갈 때 그 모란시아 형태로 갔다가 그 다음 단계 단계 해가지고는 상물질 가는 거예요? 상물질 몸을 570몇 번으로 다 아. 변화해서 그 짧은 기간에 올라가신 거예요. 네, 그 상물질 몸을 570. 입고서 다시 인격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어디 상물질 몸으로 활동하는 뭐 이런 얘기도 다른 데 나오는데 아. 여섯 번 수요 생활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네.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우면서 제자들이 오는 걸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물질 생선을 먹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신약에 우리 유라시아서에는 뭐를 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신약에는 어디 한 군데 딱 있어요. 어느 마태복음. 아. 네. 뭘 드셨다, 뭐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한 구절이 어딘가 있어요. 같이 먹었으면 특별하니까 잡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적은 모양이죠. 네, 신약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영의 몸은 아니셨잖아요. 상물질 몸이었지. 상물질 몸이었죠. 그러니까 예. 벽을 뚫고 들어오고 처음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을 때는 Don't touch me. 놀림이 탄제레 나를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셨을 때 입은 상물질 몸은 또 다른 처음 거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본 그 몸이 아니고 다른 몸이라서 예수님이 생선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뭐를 만져도 이렇게 쑥 통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생선을 구운 생선을 집어가지고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처음에 구하였을 때 몸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났을 때 몸하고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아, 예. 네. 성경에 따라서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죠. 처음에 몸하고 부활 처음 보냈을 때 몸하고 나중에 몸하고 다르다 어쩌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유란서를 보면은 이게 몇십 번 570번 몸이 변한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점점 몸이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께로 가려고 그러면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아.
570번. 근데 올라가시면서 그 단계를 다 보고 관찰하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경험하려고는. 직접 오래 살지는 않으셨었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향유가 장례식을 위해서 모아놓은 향유라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마가는 제자가 아니라서 끝까지 따라다닌 게 아니고 들어서 쓴 거고 그 다음 누가는 누가였어요? 그리고 마태는 동거들어 가느라고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제나 그런 분들이 그 뭐를 왕의 표시로서 기름을 붓는 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붓는 그런 경우에 머리를 기름 붓는 건지 이럴 경우에는 그 발에다가 부었다는 게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적혀 있어요. 브러쉬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기름 바를 때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기 머리를 발에 닦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직접 안 봤으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확하니까. 이건 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아무튼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케이. 질문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생각했다가 아, 요거 한 문단만 더 읽을까요? 예. 네. 1. 상물질 모습으로 아, 여기까지 읽었나? 네, 다 읽었어요. 아, 그럼 됐네요. 네. 나는 요거를 안 읽은 줄 알고. 네. 읽었잖아요. 네. 이거를 이거 길어요. 네. 이게 두 문단씩 오늘... 나가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이거는 한 장씩 읽으니까. 아,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문 있습니까? 일반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피사자가 죽어서요. 예. 이 육체를 벗고 상물질 상태로 가잖아요. 예. 상물질 상태로 가면서 그 영과 나중에 합일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예. 상물질하고 그러면은 상물질 모습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은 영은 일종의 빛의 형태 아닌가요? 영.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은 빛일 텐데 완전한 영체제시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570번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상물질 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상물질이 어느 시점에서는 영의 단계로 완전히 갔을 때도 상물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초우주 지역 우주를 경계를 떠날 때 경계를 지날 때 제1단계 영이 되죠. 그리고 상물질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을 그냥 상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570번 다른 상물질. 570번을 다른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상물질이다. 점점 발달된, 발전된 네. 상물질이겠죠. 그러면 그 완전히 나중에 영체로 바뀌는 게 아닌가요, 인간이? 나중에 영체가 되죠. 예, 그때도 역시 상물질을 유지하고 있나요? 변형된 상물질이라도. 그때는 안 해요. 영이 되면은 상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죠, 그때. 예, 조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벗고서 3차원 인계 육체를 벗고서 상물질이 4차원인 상태에서 뭐 고차원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영이라는 자체는 물질 차원을 벗는 거의 뭐
빛의 상태라고 할까요? 네. 하느님 모습이니까 그때는 상물질 상태를 벗어서 순수 영체로 드는지 그걸 좀 네. 여쭤보는 겁니다. 그 첫 단계 상물질 단계가 제일 단계에서부터 570번까지 있는데 첫 번째 상물질 몸 부활한 즉시 가지고 있는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랑 거의 비슷하다. 호흡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음식만 안 먹는 건가? 소화기관이 없으니까 음식은 먹을 수가 없죠. 그냥 입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툭 떨어질 거라고. 아니 졸졸 흐르게 찜이니까 에너지를 상물질 상태에서 그냥 에너지를 섭취하는 걸로 네 에너지를 섭취하고 호흡도 예, 예. 하고 그리고 몸에 들어간 물은 증발이 되는 거겠죠? 증발이 되죠. 네. 오줌 뭐 이런 네. 기관이 없는 눈은 기관이 없어요. 올라가 봐야 되겠네요.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는 그 뭐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는 하느님하고 어느 정도 파장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영이 되면은 그렇죠. 영체가 되면은 네. 어떤 상물질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가 그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만져보고 이렇게 잡으면 잡히고 물건이 잡히고 그거를 실감할 수 있는데 영들은 우리 물질 몸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활동하는 것을 보려면 에너지 조절자들이 와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그게 눈에 보인다. 여기 말해요. 필사 인간의 네. 체험을 부활을 겪고 참된 연민 존재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필사 인간의 체험을 전부 거치기를 택하였느니라. 이 체험의 어떤 단계를 너희가 봐야 하고 지켜보러 하지만 너희는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느니라. 참여한다는 게 뭔데요? 무슨 도와줄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뭐. 손을 댈 수 없다. 손을 전혀 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창조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창조하는 분이기도 하고 예, 창조자니까 자신이 파라다이스 아들이고 창조자이니까 아마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밑에 지음받은 존재를 위하여 보통 하는 것을 너희는 창조자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느니라. 다른 존재를 위해서 도와주던 일을 창조자한테는 할 수가 없다. 네, 하늘 존재들과 그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몸에 세포가 여러 개로 돼 있고 세포가 죽었은 조립할 때는 움직이질 않잖아요. 모든 세포가 다 정지된 상태인데 이제 성령이 와서 딱 불을 붙이면은 그때부터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피노키오에 나오는 네. 그거 똑같네요. 피노키오 그거 만화 영화 보셨죠?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매직 랜드를 탁 그으니까 움직이면서 만화 그러잖아요. 발동을 걸어주는 네.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인데 참 비슷하게 해놨어요. 네. 그런 얘기도 무슨 영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적었겠지. 네. 아, 자신 생명을 집어 관찰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버리고 그 생명을 다시 집어올릴 힘이 몸 안에 있느니라. 네, 오케이. 자, 질문이 더 없으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네.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만둡니까? 네. 오케이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성 씨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